정말 좋은 후기들은 사실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받쳐주는 게 있긴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TS성형외과 이승찬 원장입니다. 흔히 성형 대박 나는 코, 성형 빨 잘 받는 코라고 말하죠. 코 수술을 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신 유형 말고 다른 유형의 코를 가지신 분들은 코 수술하면 실패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수술 실력에 따라 다르지. 첫째는 피부가 두껍지 않으면서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 피부가 두껍고 탄력이 안 좋은 분들은 수술을 해도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자면 오렌지 껍질처럼 조금 두꺼운 피부가 있고 귤껍질처럼 조금 얇은 피부가 있을 때 오렌지 껍질 같은 피부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쪽에 어떠한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귤껍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쪽에 보형물이라든지 연골이 비쳐 보일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당한 피부 두께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운지 혹은 탄력이 좋은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코끝이나 코날개를 잡고 흔들다 보면은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피부만 딱 잡고 늘어나지만 뻣뻣하게 올라오는 분들은 탄력이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콧대의 뼈가 높으면서 콧대가 좁은 경우. 콧대의 높이가 높으면서 폭이 얇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도 오똑하게 보이는데요. 반대로 콧대의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경우에는 높이기도 쉽지 않고 넓은 부분을 좁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로 뼈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코 모양으로 예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콧대의 뼈가 높고 폭이 좁은 게 가장 좋겠죠? 세 번째, 미간이 낮고 밋밋한 경우. 미간이 낮고 밋밋한 분들은 콧대를 충분히 높일 수 없고 입체감이 잘 안 사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간의 높이를 3-4mm만 높여줘도 콧대 옆에 쉐딩한 듯한 라인이 생기면서 변화가 커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유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높이에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코 모양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개성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TS성형외과 이승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